하고 있는 교육활동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좀 애매한데. 네. 아, 계속 떨리는데 어떡하지? 뭔가 권김권영 선생님. 김권김. 고도로 사실 했었는데요. 지금 내가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? 벌써 이렇게 만드는 책이고.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생길 무렵이었어요. 왜냐하면 선생님 다시 할게요. 좀 떨어졌던 걸까? 삶을 자각 까먹었어. 이렇게 빽 꼬였네요, 선생님. 세대에서 자신 빽. 죄송합니다. 아, 괜찮아요. 자, 1팀 화이팅! 저도 잘하고 있어요. 네, 잘하고 있어요. 부끄러워서요. 북카페가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오픈이 돼서 굉장히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고요. 특히 많은 청년층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책도 보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많은 행사들이 기획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성평등 북카페 은세암 도서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. 여성으로서의 삶을 자각하게 해준 20권의 나비책들. 우리 안에 성평등의 가치를 일깨우고 생각을 나누며 서로를 다독이며 더욱 단단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은세암 도서관과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은 더욱 강해지고 말 것입니다. 은세암 도서관의 새로운 시작, 도서관 재개관을 추천합니다.